네, 대환대출 플랫폼이라고 두 번째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어떤 것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? 예, 일단은 이달 말에 31일에 가동되는 하나의 그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인데요. 네.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도를 한다는 말씀이죠? 정부가 일종의 그 장을 마련해 주고 네. 민간도 참여하고 민간 공동으로 이제 시행되는 플랫폼인데요. 네. 이게 이제 좀 세계 최초로 대출을 좀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의 플랫폼이 생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대환대출이라는 의미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대출을 기존에 이제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분들께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빌려서 그 네. 기존에 더 높은 금리에 있는 대출을 상환을 하는 이런 개념이 대환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통상 이제 저희들이 대출을 갈아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리가 낮고 더 이제 한도가 많은 그런 좋은 대출을 빌려서 기존에 더 대출이 이제 금리가 높은 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고 다른 이제 대출을 갖고 있게 되는 이런 게 네. 대환대출이라는 의미인데 요 대환대출을 쉽게 할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,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영업점을 가지 않고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예,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, 이제 그 은행과, 그 다음 금융권으로 먼저, 설명을 드리면, 은행과 카드사, 그 다음 저축은행, 캐피탈사의 그 개인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한 참여회사들이 지금, 전체 한 53개 회사가 되고요. 이게 이제 그 개인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한 90%가 차지하게 되는 거라 대부분의 그 금융회사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 비교 시스템을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제 그 참여 빅테크도 보시면 대부분의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뭐 토스나 카카오페이, 네. 뱅크셀러드 등 대부분의 대출 비교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5월 31일부터 주담대는 연말에 이제 좀 잠정적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될것 같고요. 아, 네. 일단은 개인의 신용대출,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,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. 네, 일단 이달 말일부터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가동이 되고요. 자,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차주분들은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